굳이까지 했죠. 십지로 가보겠습니다. 십지. 굳이가 왜 열 가지 자유자재함을 갖췄다라고 했냐면요. 능력바라밀이에요. 굳이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실천 능력이 이게 신통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보살 중에 제일 꼭대기인 십지보살만큼 안 되죠. 그래서 십지보살은 미묘한 지혜로 중생의 마음이나 행위, 업, 번뇌, 이 십지보살이 얻은 일체지는요, 출세간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세간의 지혜까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 양심을 구현하는데 누구보다 제일 노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다양한 업이 있죠. 중생의 다양한 업, 중생의 다양한 행위들, 중생이 할 수 있는 온갖 행위들, 중생의 온갖 다양한 마음들, 탐진치의 마음도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마음들, 중생의 다양한 번뇌들을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빽빽한 숲이라고 그랬죠. 정글이라는 얘기. 정글처럼 복잡한 그 중생들의 마음이니 행이니 업이니 번뇌니 하는 것들을 다 관찰해서 이게 세간에 대한 지혜까지 얻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아니 실제 우리가 보살도를 왜 닦느냐? 중생성을 통해서 불성을 드러내려는 거죠. 중생성의 전문가가 돼야 보살 중에 최고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십지보살은요, 십지보살은 중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인 거예요. 중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짓, 중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꿰뚫어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제로 중생들을 근기별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중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지혜의 극치는요, 보살도가 원래 이 중생성을 통해 바라밀을 드러낸다는 게 자리이타 아닙니까? 나도 양심으로 구원하고 상대방도 양심적인 보살이 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니까 십지보살이면 보살도의 극치잖아요. 결국 중생을 끝내주게 잘 인도할 수 있어야만 십지입니다. 그래서 구지의 경지도 결국은 중생을 끝내주게 잘 인도하려면 설법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구지는 예, 설명을, 진리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강의 잘한다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신통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구지고, 십지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설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편을 써서 중생을 실제로 보살이 되게 건져내는 데 달인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도에 나아갈 수 있게 교화하고자, 결국 중생을 보살로 만들고자 모든 부처님의 뛰어난 가르침의 창고를 설명한다. 부처님이나 알고 있는 그 진리들을 꺼내서 막 베푼다는 거예요. 십지는. 그래서 단계별로 수행하여 모든 선함을 갖추고, 1지부터 10단계의 단계를 다 밟아와서, 자 그냥 십지가 아닙니다. 1단계, 2단계에서 얻어야 할 걸 다 얻어서 10단계까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췄죠. 그 모든 선함을 다 갖추고서, 내공을 갖추고서 구지의 복덕과 지혜를 모으면서, 지금 이 구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지가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다 갖추고서 지금 십지의 단계까지 되게 내공을 쌓아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지 입장에서 볼 때, 구지에서 십지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9단계까지 올 때까지 모든 내공에 플러스 그 구지의 복덕과 지혜, 구지가 할 수 있는 또 모든 닦음을, 공덕을 다 쌓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서 늘 모든 부처님의 최고의 뛰어난 진리를 갈구하면, 지금 십지가 될 자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십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닦아서 해 놓으면 부처님의 지혜의 물이 그 정수리에 부어진다. 정수리에 부처님의 지혜의 물이 부어지면서 무수한 삼매를 얻고 또한 삼매의 작용도 잘 알게 된다. 최후의 삼매를 얻으면서 그때 부처님으로 등극을 해요. 이게 열의 직책을 부여받는 삼매라고 합니다. 마지막 삼매를. 그래서 열의 직책을 받은 지위의 삼매라고 그 삼매를 부른다. 이게 보통 기존 불교에서 금강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처 될 때 얻는 삼매를 금강삼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승의 입장은 이 궁극의 십지보살 되기 전에 닦는 그 삼매를 금강삼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안주하면 어떻게 돼요?
흔히 삼계의 왕이 되어 삼승법을 잘 부연하여 설명하며 삼계의 왕이 돼서 그런데 대승만 잘 설명하면 되죠. 왜 소승까지 잘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중생의 근기는 다양하니까요. 자, 삼승법을 잘 부연하여 설명해 준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 정말 다양한 소승, 중승, 대승법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부처님 같이 인도에 태어나서 여기는 소승법 아니고는 안 먹히겠구나 하면 소승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대승이 먹힐 만한 지역에 태어나면 또 그 문화 속에 태어나면 대승도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승은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석가모니도 이해하려고 그래요. 역사적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입대승에서 봅니다. 그런데 왜 소승을 가르쳤느냐? 그럼 석가모니가 그때 그 시대 그 인도에서는 그 방편이 먹혔다는 거죠. 필요했다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싫어하죠. 평생에 걸쳐서 하신 정법을 방편으로 모으는 것 같으니까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르침은 아주 정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대신에 소승으로 석가모니께서 인도하신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편으로 포용해 주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십지보살도 결국은 삼승법을 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 놓은 거고요. 찰나에 무량한 삼매를 얻으며, 참나와 만남이 삼매입니다. 그 안에 무량한 삼매는요, 참나와의 만남이라는 건 시시각각 일어나는 거고 시시각각 그 양상은 달라요. 사실은 삼매는 무량한 겁니다. 그래서 삼매는 원래 하나예요. 참나와의 합일이에요. 하지만 그 맛은 무량해요. 왜? 우리 중생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독서할 때 삼매 들면 독서 삼매고, 운전할 때 삼매 들면 운전 삼매고, 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몰입해서 참나의 신통을 가져다 그 상황에 끌어다 쓰면 다 삼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하실 때 요리 삼매에 드시지 않겠어요? 딱 이 몰입해서 하시면 삼매죠. 그래서 이 그것도 이 육바라밀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나가는 거면 다 삼매입니다. 그래서 무량한 삼매를 얻으며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 또한 이와 같다. 한 찰나에 무량한 삼매를 얻듯이 한 찰나에 무량한 부처님을 다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원래 한 분이에요. 비로자나불께서 둘일 필요가 없죠. 우주의 참나가 본래 하나지 둘이겠어요? 중생이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절에도 지금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꼭 여러 분 계신 것 같죠. 비로자나불은 한 분입니다. 보살은 무량하겠죠. 그 월인 천강이라고 달이 천강에 뜨듯이 하나의 비로자나불이 수많은 무량한 중생심에 비칠 때 다양한 부처님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보살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 찰나에 무량한 부처를 뵙는다는 건 사실은 부처님 한 분을 정확히 만난다는 얘기고, 한 찰나에 무량한 삼매를 얻는다는 것도 삼매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삼매를 잘 알고 누구보다 부처님을 잘 이해하는 경지에 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요거를 읽고 십지가 무량하면 나는 한 그래도 두세 번 정도라도 배워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나는 뭐 무량한 삼매는 몰라도 한 열 가지 삼매는 얻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삼매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찰나찰나 참나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무량한 모습의 삼매를 경험하게 돼 있고 그만큼 무량한 모습의 부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십지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이해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무량한 부처님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량한 부처님의 신통을 써서 또 무량한 중생들을 구제하겠죠. 그런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1지부터 10지까지 몇 번 정리했죠? 아직도 이게 또 뭐 더 아셔야 할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빨리 지나갈게요. 아주 두 번 남았네요. 일지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으세요. 이분도, 이 화엄경의 저자분도. 일지는 서원이 으뜸이며, 일지는 발심을 잘한다는 얘기. 여기서 서원은 발심의 의미예요. 발심에 있어서는 일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지는 계율을 잘 지키고, 이제 아시겠죠? 삼지는 공덕을 이룬다. 이건 진리를 인가했다. 이겁니다. 삼지가 중요해요. 예. 지혜가 있어야 보편법칙, 보리분법을 이해하거든요. 사지는 한결같이 그 진리를 실천하며, 오지는 방편과 지혜, 즉 법성을 실상 그대로 아는 그 지혜에 있어서 미묘하며, 육지는 그 지혜가 심오해져서 깊어져서 늘 진리가 눈앞에서 인도하며, 칠지는 광대한 지혜를 이루며, 팔지는 장엄을 성취하며,
노력 안 해도 될 때 장엄을 성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지는 미묘한 뜻을 생각으로 헤아려 일체의 세간의 도를 뛰어넘으며 신통을 얻어서 중생한테 진리를 그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즉 구지에 이미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 이해하고 설명을 잘합니다. 십지가 되면 더 노련해지는 거지 구지 때 이미 중생의 모든 모습들 다 이해하고 중생한테 각 중생한테 맞춰서 설법할 수가 있어야 구지예요. 그 구지의 힘이 더 쌓이고 쌓여서 십지가 되는 거니까 구지의 이런 신통을 얘기하고요. 십지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니 십지는 그대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화신이 되는 거죠.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진리의 구름으로 바닷물을 수용함에 다함이 없다. 뭔 말이냐면요. 십지가 법운지예요. 진리의 구름의 경지. 진리를 언제든지 비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비를 머금은 구름이요. 그런데 그 진리의 구름이 진리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냐? 스펀지죠, 스펀지. 법운지라는 게 스펀지예요. 짜면 진리의 물이 쏟아지는 스펀지인데 어느 정도 스펀지냐? 바다도 수용하고 있는 스펀지라는. 짜면 바닷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가 짜면 짜도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진리의 비를 무량하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닷물도 수용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바닷물을 수용함에 다함이 없다. 바다도 다 들어가는 그런 구름이다. 바닷물도 다 들어가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거의 전지전능입니다.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전지전능이라고 하지 전지전능이에요. 중생 중에는 제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자, 그리고요. 한번 또 설명합니다. 보살의 이런 열 가지 행위가 세상을 초월하니 발심은 초지이며 발심을 하면 진짜 육바라밀을 정확히 알고 육바라밀을 잘할 발심을 하면 초지이며 일지이며 계율을 지키면 이지이며 선정으로 진리를 인가하면 삼지이며 행위가 청정함 즉 보리분법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늘 육바라밀의 보편보직대로만 살아가면 사지이며 성취는 오지이며 즉 방편과 여실지라는 지혜를 성취했다는 거죠. 진리를 실상 그대로 아는 지혜, 여실지를 성취했다. 12연계를 꿰뚫어보면 진리가 눈앞에 현전하면 육지이며 하나로 꿰면 방편바라밀로 나머지 6개, 그동안 얻은 6가지 아이템을 구슬도 꿰야 쓰죠. 하나로 꿰서 쓸 수 있으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중생 구제하는 데 탁월해집니다. 칠지이며 팔지는 금강의 단간위에 놓여있는 것이며 탁월하게 우뚝 서 있다.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이 나오는 경지이니 탁월하며 구지는 빽빽한 숲, 중생의 빽빽한 숲을 실상 그대로 관찰하며 아까 중생의 마음, 행위, 업, 번뇌 등을요 실상 그대로 관찰한다는 게 구지예요. 구지가 그걸 잘 해가지고 구지가 그걸 다 충만하게 해서 십지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지에서 써놓은 거예요. 십지는 왕의 뜻을 따라 관정을 얻게 된 것이니 이와 같이 아까 그러니까 그게 중생의 마음, 행위, 업, 번뇌 등의 그 정글을 다 꿰뚫어보고 맞춰서 설법해 줄 수 있는 게 구지가 갖춰야 할 공덕이라고요. 그거를 원만히 갖추고 나니까 십지 열애의 직책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십지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지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중생의 정글을 중생의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보는 게 지금 구지고 십지는 관정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리에 왕의 뜻에 따라 정수리에 물을 이제 붓게 되고 그렇게 돼서 관정이라는 것은 왕의 직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열애가 됐다. 이와 같이 덕을 지닌 보물 여러분 안에는 덕을 지닌 보물이 있습니다. 불성이에요. 무슨 덕을 지녔죠? 육바라밀의 덕, 육덕을 지녔어요. 좀 이상하죠? 육덕 찐 보물. 이상하죠? 육덕을 지닌 보물. 그래서 좋은 말인데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육바라밀을 한문으로 하면, 이제 동양식 표현을 하면 육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니에지를 오덕이라고 하잖아요. 오덕도 요즘 오타쿠를 오덕이라고 해서 좋은 말이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오덕. 그러면 십지의 덕이면 십덕인데 이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좋은 말인데 못 쓰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덕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나는 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육덕이 들어있다고요.
여섯 가지 바라밀이들. 그래서 덕을 지닌 보물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 우리 안의 양심을 명덕이라고 부르잖아요. 광명한 덕을 지닌 양심에서 안에 덕이 들어있다는 게, 공덕이 들어있다는 게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이 여섯 가지 덕이 만들어내는 덕은 어떨까요? 무한해요. 그래서 무진장 공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진의 공덕이 들어있다 해서 무진공덕장 이러기도 하고 무진장 공덕이라고도 하고. 이해되시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여섯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섯 개가 조합을 이루면 무한해요. 온갖 선은 다 이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동양에서 온갖 선은 다, 율곡 선생이 그래요. 만선구족, 우리 양심에는 온갖 선이 다 갖춰져 있다. 뭐가 갖춰져 있냐? 인의 지신, 오덕을 얘기합니다. 이 다섯 개면 다 조합해낼 수 있다는 일이죠. 이 다섯 개면 온갖 선이 다 나온다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랑 유교는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똑같아요. 서로 싸우는 게 말이 안 돼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도전의 불시잡변 강의하면서도 비판했잖아요. 이거는 소승불교를 이렇게 욕하면 맞지만 유교가 대승불교를 욕하면 말이 맞지 않는다.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덕을 지닌 보물이 점차 청정해진다. 그럼 유교에서도 군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광명한 덕성을 다시 밝혀내는 거. 명명덕이 군자가 해야 할 첫 임무거든요. 이게 지금 보살이 십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서 닦아가는 그 닦음이 핵심이 밝은 덕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불교 보살은 뭐였죠? 군자는 그랬는데 보살은 덕의 보물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화엄경 끝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십지경 마지막에 1지부터 10지까지를요 간략하게 계속해서 더 있어요. 원래 계속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 설명이 정확하게 좀 잘 된 것들만 추린 거예요. 나머지는 중원 부원 계속 반복돼서 빼고 자명한 것들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십지에 대한 어떤 계략적 설명이 잘 된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화엄경을 한 김에 화엄경 입법계품 십지품하고 이 두 품이 제일 오래됐다고 봐요. 현재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있는 두 경전입니다. 근데 이 선제동자의 구법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실제로는 53이 아니고 한 분을 두 번 만나요. 그러니까 54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처가 돼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을 두 번 만나니까 53선지식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식의 내용이요.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먼저 보실래요? 제가 써놓은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입법계품은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보살도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53선지식은요, 보살이 5명, 이 중에 유명한 보살들,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 5명이 나와요. 비구가 5명, 이건 이해되시죠? 비구 5명 만난 거는. 그런데 비구니 1명, 이때도 비구니를 만나서 또 선제동자가 도를 듣습니다. 여성 수행자한테도 도를 들어요. 나아가서 우바이, 속가 여신자가 4명이나 나와요. 여자, 제가 신자한테, 어떤 부인들이죠. 찾아가서 4명한테 도를 듣습니다. 힌두교 브라만이 2명이 나와요. 힌두교, 다른 종교 성자들을 찾아가서 도를 듣습니다. 출가 외도, 아예 이제 힌두교가 아닌 다른 종교 성자를 찾아가서 또 도를 듣습니다. 선인, 신선 한 명한테 찾아가서 도를 들어요. 동자 4명, 남자, 소년 4명한테 찾아가서 도를 들어요. 동녀 한 명, 소녀도 한 명 나와요. 찾아가면요, 다 이 양반들이 맨만씩 거느리고 도를 펴고 있습니다. 장관이에요. 가서 도를 들어요. 그냥 가정주부인데 딱 앉아서 한 10만 명이 도를 듣고 있어요. 거기 찾아가서 선제동자가 도를 듣습니다. 감격스러운 장면들입니다. 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장자, 부자 9명, 요즘 같으면 재벌 9명을 찾아가요. 부자라 10층 빌딩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수만이 모여서 도를 듣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이 10층은 10바라미를 상징한다 하면서 벌써 의미 부여가 달라요. 그래서 도를 또 펍니다.
왕이 두 명, 이 두 명은요, 사랑과 정의를 상징해요. 한 왕을 찾아가면요, 살벌합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엄하게 바로 사형 집행 다 하고 바로 팔다리 자르고 다 이러는 선제동자가 가다가 쫄아요. 이 양반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천신이 가르쳐줍니다.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방편을 편다. 가서 배워라. 가서 배우니까 이 양반이 중생은 이렇게 안 하면 못 깨우치는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득이 방편을 펴고 있다. 속은 보살인 거예요. 또 한 분의 왕은 겉으로도 되게 인자한 왕을 또 찾아가서 도를 배워요. 이 화엄경의 이 저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중생을 다 담은 거예요, 지금. 모든 중생은 그 모습 그대로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절대 중생성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쳐서 열반 안에 들어앉더라도 반드시 중생성을 통해 다시 그 열반을 구현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을 화엄경 입법계품이 펴고 있어요. 십지품이 좀 딱딱한 얘기라면, 추상적인 얘기라면요, 입법계품은 아주 실감나는 얘기들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맛을 느껴보시기 바래요. 거사가 두 명 나옵니다. 그리고 신, 11명의 신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때 신들은 뭐 이제 그 연계에서 힘을 쓰는 존재들이죠. 매춘부도 한 명 등장합니다. 매춘부한테도 도를 배워요. 가서. 그럼 그분은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여기 와서 도를 배워서 갑니다 하고 말을 해요. 중생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도가 구현될 수, 육바라밀이 구현되기만 하면 중생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인 한 명, 여인 두 명. 석가모니 이제 어머니도 등장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53선지식이 갖춰집니다. 모든 중생을 망라해 놨죠.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내용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선제동자의 그 질문은 되게 항상 일관됩니다. 선제동자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지금 이 부분도 구파 여인이라는 석가족의 여인한테 질문한 거예요. 석가족 여인이 보살이라 그래서 한 보살이 다음 보살을 소개해 주는 형식이에요. 이 보살을 찾아가요. 다음에 어디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라. 그럼 거길 찾아가면. 찾아가라고 찾아갔는데 아까 폭군이니까 아이고 이거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잘못 소개받았나 보다 하는데 또 가서 도를 듣고 이런 식이거든요. 구파 여인을 찾아가서 질문은 늘 똑같아요. 성자시여, 저는 이미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제동자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양심을 구현하겠다, 보리심을 밝히겠다는 마음을 세운 존재일 뿐이에요. 보리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나 자체가 보리심이에요, 일단. 이거는 절대계의 보리심이에요. 현상계의 보리심은요, 양심의 그 싹들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 할 때 깨달은 마음도 보리심이고요. 참나 자체.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도 보리심이에요. 자, 보세요. 유교에서 똑같아요. 사단이 지금 후천적 보리심이죠. 인위지 신의 그 본성은요. 양심 자체는 선천적 보리심이에요. 선천적으로 인위지의 덕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으니까 양심의 본체죠. 보리심의 본체고 보리심의 작용은 어때요? 현상계에서 양심 잘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보리심 양심일까요? 아닐까요? 양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싶다, 육바라밀 잘하고 싶다,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후천적인 양심이에요. 양심의 작용이에요. 본체는요. 육바라밀의 자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육바라밀 그대로의 참나가. 그 참나에서 나온 싹이 후천적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후천적 보리심과 이 선천적 보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 보리심이 중요해요. 응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후천적으로 이런 양심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반인은 무시해요. 그것을 키우겠다고 결심한 게 발심인 겁니다. 나는 이 양심 키워볼래. 한번 따라볼래.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은 했으나 보살이 자, 이 질문에 도가 있어요. 재밌는 게 선제동자의 이 질문 답은 없습니다. 질문에 보살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제가 뽑았어요. 질문 한번 보세요. 내가 보리심 밝혀서 보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요. 보살들이 좀 이상해요.
보살이 이상해요. 여기에 보살의 실상이 담겨 있어요. 보살들 좀 이상해요. 보살들은 어찌하여 생사 가운데 머물면서도 왜 생사의 허물과 근심에 오염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보살들이 어찌하여 항상 생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중생들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 중생성의 그런 허물에 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난 이상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다 있죠. 보살이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게 있죠. 보살도가 이미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사 속에 있으면서 생사에 물들지 않으면 보살인 거예요. 생사를 떠나선 보살도 없는 거예요. 중생심 속에서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욕망에 물들지 않을 때 보살도가 꽃피우는 거예요. 이건 비로자나불도 못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은 욕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 마음 몰라요. 중생 마음은 누가 알아요? 보살이 알아요. 나 그것만 보면 흥분돼 죽겠어요. 나도 그래. 근데 난 이렇게 이겨냈어. 이게 보살입니다. 그것만 보면 내가 좀 발광해요. 내 욕망이 충천해요. 나도 그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겨냈어. 이걸 비로자나불한테 물어선 답이 없어요. 비로자나불은요. 난 안 그런데. 뭐라고 할 거예요. 난 안 그런데. 중생심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심을 이해해요. 그래서 십지보살이 제일 위대한 겁니다.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존재가 십지보살인 거예요. 그 중생심을 극복한 달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난 보살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돼요. 법의 자성을 다 깨달아 놓고도, 진여의 실상을 다 깨달아 놓고도 왜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머물지 않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다 깨달았으면, 즉 열반을 깨달았으면 성문이나 벽지불은 소승성자들입니다. 소승과 중승성자들처럼 열반에 들어가지 왜 열반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재밌죠? 또 불법을 모두 갖추고도 왜 보살행을 아직도 닦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다 얻었다고 해놓고 중생계 안에서 또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닦으면 끝이 없죠. 자, 여러분, 중생으로 존재한다는 건 매 순간 닦으셔야 돼요. 중생으로 존재한다는 건요, 어느 순간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도. 그러니까 닦음이 끝이 없어야 돼. 즉, 현상계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 버리지. 왜 현상계에 저렇게 계속 존재한대요? 현상계에 존재하려면 쉬지 않고 계속 육바라밀로 자기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또 보살의 경지에 머물면서도 왜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중생심을 갖고 있는데 왜 부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되세요? 중생심을 갖고 있으면서 부처의 경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현상계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왜 세상에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기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왜 자꾸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세상, 아니 이거요, 이거죠. 그 정도 공부했으면 세상을 떠나주셔야 나도 이제 세상 떠날 희망을 갖는데, 고수들이 자꾸 태어나면 불안하잖아요. 나도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중생다운 걱정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신을 성취하고도 또 온갖 육신을 갖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의 몸을 이미 이뤄놓고도 왜 이런 거칠고 조잡한 육신을 자꾸 갖고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공덕을 지어놔야 인류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이 사정을 모르겠어요. 또 형상이 없는 법을 증득하고도 왜 중생을 위해서 온갖 형상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보살도가 뭔지 아시겠죠? 또 설명할 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법이 본래 텅 비어 공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중생을 위해 온갖 법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인산매 입장에서 보면 마음법이 공인데요. 화엄산매 입장에서는 진리는 정확히 설명돼야 정확한 올바른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업보라는 건 본래 텅 비었지만 업보는 우리 삶을 옥죄죠. 업보의 실상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업을 지어서 그 복이 인류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는 건 더 중요해요. 이걸 모르겠다 하는 건 보살도가 이거다 이겁니다. 또 중생이 공하다, 중생도 텅 비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중생을 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중생을 좀 가르치세요. 성자라면서요. 중생이, 나에겐 중생이라는 게 없다. 나와 남이 없는데 누구를 교화하냐. 헛소리하고 계시는 거죠. 밥은 잘 먹고 댕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드실 땐 또 악착같이 밥 드실 텐데요. 남 좀 도우라 그러면 그렇게 딴소리를 하세요. 밥이 본래 공한데 뭘 들고 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꾸역꾸역 드시면. 똥이 본래 공한데 뭘 그렇게 꾸역꾸역 누고 계시고 드시고 계시고 누고 계시면서 중생 좀 도우라 그러면 그렇게 딴 얘기를 하세요. 이상한 성자들 많아요. 또 모든 부처가 불생불멸임을 알면서도 부지런히 부처님께 왜 공양에서 물러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뭔 얘기일까요? 부처님이 본래 공한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부처님 많이 모셔놓고 왜 우린 여기서 절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으로 인해 살고 부처님으로 인해 닦습니다. 그렇죠? 그 부처님을 향한 우리 애고의 마음은요. 항상 공경드리고 공양하고 하심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양심에 찜찜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처님한테 이게 실제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나한테 소중한 걸 바침으로써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 덕에 내가 살고 닦는다. 그런 이치. 그러니까 중생계에서 살아야 되죠. 중생계에 살면서 부처님을 그 공양하는 모습을 그냥 부처가 돼버리지 왜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부처가 돼버리지 왜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있냐는 말이죠. 보살들은 사실은 그 모습 안에 불성이 구현되고 있는 걸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모순된 모습으로. 마지막입니다.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 알면서 왜 온갖 선행을 닦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죠?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 입법계품의 핵심은 다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다니거든요. 선제동자는 일체의 깨달은 중생을 이해방하고 보살도를 구하였다. 입법계품은 53선지식을 통해 일체 중생이 심지어 뱃사공, 소년, 소녀, 창녀나 다른 종교인까지도 바라밀만 실천하면 중생성 그대로 가지고 바라밀만 실천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살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승불교의 초종교적인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종교의 벽, 승속의 벽, 남녀의 벽, 승속도 없죠. 종교도 없죠. 남녀의 구분도 없어요. 노소의 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귀천, 부귀를 누리고 있느냐 빈천하냐의 구분도 없어요. 모든 일체의 제약을 초월한 가르침이 바로 대승불교라는 어떤 장소에서도 육바라밀만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입법계품은 현상계를 초월해 열반을 갈구함이 없이 현상계 안에서 중생의 모습 그대로 보살도를 구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중생의 모습 그대로 육바라밀을 통해 보살이 되라는 것이다. 일체의 중생성은 바라밀을 통해 정화된다. 우리가 가진 중생성을 조금 더 꺼려해서는 안 되며 중생성은 이미 신비 중의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로자나불로부터 어떻게 중생성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 중생성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무조건 끊겠다고 덤빕니다. 마군이라고 여기고 덤빕니다. 중생성을. 그 중생성의 실체를 알아가시면서 중생성을 통해 불성을 꽃피우시자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중생성을 꺼려하지 마시고 중생성 즉 진흙에서 바라밀이란 연꽃을 피워내지 못함을 한탄해야 보살도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한 중생일 뿐이나 양심을 따르는 한 우리는 찰나의 보살로 화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본래 비로자나불의 분신이니 현상계에 존재하는 부처님들이다. 그리고 법의 명령인 바라밀을 실천할 때 보살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떤 좌절의 순간에서도요 역경 순경 가리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진심으로 자신이 비로자나불의 분신임을 자각하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비로자나불의 가피인 바라밀의 힘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비로자나불의 진정한 화신인 지금 여기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지금 여기 이런 모습에 이런 중생성의 모습을 갖춘 그리고 그 중생성을 통해 이런 바라밀을 꽃피우고 있는 부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연꽃은 허공에서 피지 않고 반드시 진흙에서 피어난다. 그러니
보살은 절대로 중생성을 버리는 법이 없다. 보살은 중생성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것이 보살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보살의 목표는 더욱 숭고하니 중생성을 통한 바라밀의 구현이야말로 보살의 영원한 목표이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갖춘 중생성을 통해 불성을 구현해가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자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제가 화엄경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4년간 화엄경 강의한 그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이 마음을 좀 같이 내주시죠. 제가 이제 4년간 우리가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 화엄경이라는 작품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공짜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인류는 화엄경의 진리를 보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 작업을 우리가 4년 만에 지금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같이 염해 주실 게 이 결국 화엄경의 가르침이 회향이죠. 우리가 지은 이 공덕이 결국 우리가 잘나서 지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지은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님 그 양심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연구해 볼 수 있었던 거죠. 화엄경 자체가 그 양심의 목소리로 지어진 거고 우리가 또 양심의 입장에서 그 진리를 이해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구현해 보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우리가 이 4년간 만든 화엄경이라는 작품을 부처님께 그 공덕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 우리가 화엄경 강의를 통해 만든 이 공덕을 부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21세기에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언어로 대한민국의 이 언어로 화엄경 강의를 한 이 모든 거는 우리만 덕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공덕은 인류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은 우리가 공덕이니까 이 공덕이 인류 전체에게 복이 되길 바라면서 이 화엄경의 작품을 인류 전체에게 바치겠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회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회향하고 우리가 인류에게 이 모든 이 공덕을 회향하겠다는 마음을 일념으로 같이 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각자 염하시고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 이 화엄경의 공덕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화엄경의 공덕이 두루 돌아가서 모든 인류의 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화엄경 강의 마치겠습니다.